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사주는 남자 32세 1990년생입니다.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이 당사자가 저에게 사주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그 전에 좀 영업을 해왔는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영업을 좀 관두게 됐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괜찮은지 과연 합격할 수 있는지 하면 언제 합격이 되는지 이 부분하고 아니면 이게 없다면 차라리 그러면 장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세 가지를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담하는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것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자신도 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주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를 먼저 알고 조금이라도 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이 명략이 장점이지 않냐 이걸 자신 있게 제가 한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강의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90년생입니다. 10월생입니다. 자, 이 사주가 경오, 정해, 기축, 정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과연 취업을 하는 게 좋은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게 합격하느냐? 아니면 장사를 하는 게 좋느냐? 장사 한번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소속, 회사로 들어가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축일주. 기축일주는 이런 것은 누구든지 배우자를 봅니다. 남자를 놓고 볼고 여자도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인데 기토란 것은 습하다 이걸 얘기해 습하다. 습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계절을 보니까 겨울이네. 어이구 꽁꽁 얼어있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좀 춥다 냉하다 당연히 햇빛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정화가 필요하냐 병화가 필요하냐 정화보다는 병화가 원래는 A급이다 좋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정화 그러니까 빛은 빛이지만 좀 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기토는 얘는 자연물에 의한 태양빛이고 얘는 인공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그만큼 조금 마음고생하면서 스스로가 고생을 하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난 주변 세력에 화기가 있냐를 봐주라. 화, 병화나 정화가 있냐를 봐주라. 이것이 없다면 기축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는 아내에 대해서 아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힘들다. 아내운이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기축일주만 가지고 화가 있냐 없냐를 봐라. 화기가 있냐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내를 벌어서 먹여라. 아내가 능력 있고 큰 돈을 벌어서 자기에게 안정되게 물질적으로 주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힘들 수 있다. 여자가 만약에 기축일주라면 남편이 있어도 개인이 이 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오히려 남편을 뭐라고 해야 되나 밀어주고 고생하면서 밀어주고 또 밀어줘도 큰 득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축 하나만 가지고도 이 배우자 운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사주 옆에 다른 타주에 화기가 있냐 없냐를 봐줘라. 화기가 없을 때는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당연히 오행상 목이 갑과 을이 관직에 해당이 되고 공부에 대한 해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기운 자체가 있냐 유무를 봐주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토를 갖고 있는데 얘가
한 겨울 새이고 새벽녘이다. 겨울의 새벽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좀 춥고 냉하다. 그런데 얘는 정화가 있지만 얘는 한해 달빛같이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아니면 인공의 화니까 인공의 화는 그만큼 노력과 아니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내가 노력과 또 비용을 들어가서 하니까 좀 힘들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얘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수 있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엔 뿌리를 못 내리고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되느냐, 이쪽으로 가는 게 좋냐, 장사 소송으로 하느냐. 자, 그럼 얘가 일단은 밭을, 요 하나의 밭입니다. 경우밭. 밭에 기후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자. 날씨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자. 그러면 대운을 봐야겠죠. 대운은 무자, 기축 이렇게 가겠죠. 기축, 경인, 신묘, 임진 이렇게 쭉 나가겠죠. 6대운, 16대운, 26대운, 36대운, 46대운, 현재는 26세에서 36세 이렇게 보겠죠. 그 전에 보니까 아유 춥고 냉하죠. 날씨가 참 추운데다 또 춥고 냉했다 이렇게 보겠죠. 마음고생 심했겠죠. 여러가지 정신적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데 얘는 일단 필요 없고 경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인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여기서 조금 일을 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회사를 관두고 공무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은가, 잘 가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것이죠. 이게 26세에서 36세의 경인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경인 속에서 무병감이라 해서 화기를 갖고 있어. 얘가 입춘 따뜻한 화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정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럼 뭐냐, 뭔가 기운은 있다, 운세 기운은 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목도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간목이니까 얘 기토가 가장 반대로 관직이니까 아하, 이 경인대운에서는 충분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번 헤딩하고 나가자, 충분히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격을 한다면 언제 하느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기후 날씨가 돌아있는데 당연히 합격을 한다면 어떻게든 경인년, 신묘년, 임진년 계산이 되는데 경인, 올해 신축, 경인, 이민, 신축년, 이민년, 개묘, 갑진, 을사, 병우 이렇게 나가겠지요. 올해 신축년에는 노, 안 된다. 안 된다. 좀 힘들다. 그냥 열심히 파고 들어가라. 공부하면서도 좀 힘들 것이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힘들 것이다. 근데 이민년에 들어오면 경인과 이민이 들어오면서 얘가 전반적으로 좀 힘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신묘년은 어떻냐? 신묘년은 절반짜리겠죠. 좀 들어와도 절반 기운 자체다. 그런가? 그 다음에 갑진년은 어떻냐?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이민년이다. 이렇게 보겠죠. 이민년. 이민년은 100점을 준다면 개묘년은 50점.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아하, 그러면 이 사주는 관운이 있는 사주고 시험 합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민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내년에 완전히 그냥 맞고 품어서 합격을 하도록 준비하고 치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충분히 공무원에 한번 좀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한 지금 올해 내년 어쨌든 내년에 모든 것을 걸고 해줬으면은 한번 해볼 만한 사주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관우는 그래도 시험은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하는데 그래도 인 속에 있는 기운 자체와 이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민이 들어오면서 관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들어온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저는 자신 있게 공부해서 내년에 끝장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공무원이 아니고 장사로 간다면 어떻냐? 장사로 간다면 어쨌든 이 사주에서 문서 기운을 잡고 가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36세에서 46세 신묘대운이고 46세에서 56세, 36세, 46세는 관직에 대한 기운이나 이런 소속으로 나와 있지만은 장사라는 글자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악재고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장사는 적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만약에 이때 노력을 한다면 장사를 해도 어떻습니까? 그 신묘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뭔가 불이 일어나고 활짝활짝 문서를 잡을 때 얘가 문서가 힘을 잡고 살아야 돼. 문서 잡은 것이 보람을 있어야 하는데 묘가 들어오면서 얘마저 또 파괴를 시키고, 그러니 문서를 잡았지만은 그 문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세운에서 얘를 파괴할 때 그럴 때 가게를 사업을 접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여기서는 헛소리 하지 말아라. 가게 장사한다는 소리 헛소리라 이렇게 얘기죠.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소속으로 가든지 공무원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소속으로 가든 이쪽의 관계는 좋은데 충분히 기토 자체는 관에 관계된 것이 좋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이 사주에서 해 자체에 있는 갑목과 운에 들어오는 기운이 전반적으로 해묘 방합을 하고 있고 해묘에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햇빛만 들어오면 햇빛만두는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민년에 들어오고 을사병호 정미, 을사년 병호 정미년, 이때는 뭐냐면 이때 합격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변화를 취할 것이다. 승진이 되든지 아니면 좋은 쪽 어떤 흐름을 타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지금 몰빵해서 내년에 꼭 반드시 합격하라는 그러한 운을 갖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사주가 내년에 공무원 합격을 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이 사주는 미래 이야기지만 100% 합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저에게 이 동영상 올리면 반드시 보겠지만은 이 시간 이후 동영상 보고 난 이후 더욱더 정진해서 반드시 내년에 끝장내서 관직으로 가는 것이 이것은 최상책인 사주다. 이런 운의 흐름을 갖고 타고난 사람들은 관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 참고를 본인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것인가, 취업할 것인가, 사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역할을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주 명량은 굉장히 장점이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